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디를 찾으죠? 여기를 찾으세요. 예수님과 해방왕 이에요. 여기 잘 보이죠? 피하는 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예수라는 자는 묻혀두고 왔을 텐데 피하는 빚은 뭐 지금밖에 밖은 예수라고 하느냐 그러면 어서 들냐 하더라. 왜 이리 좋아하시 아니야. 내가 정말 유다 사람의 왕이요? 내가 말한 대로다. 내 나라들 사람들이 너희 넘긴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여기 한속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싸웠 나의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할 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정직하게 봐야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요? 빌리야, 홀리지 마. 빌리가 무엇이요? 허거 말에 홀리지 마십시오. 정의에 대한 로마는 침범이야. 오, 홀려 내가 나는 절대 안 눌러. 생각해보니 이 자를 휴양시킬 만한 이유가 없단 잘못게 하나도 없다고? 제사장들과 장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아니고 여기네. 여기도 아니지. 여기 있네요. 제사장과 장 여기 아니고 하여튼 여기 읽어줄게요. 제사장과 장 로드들이 목소리도 높였어요.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백성들의 동자 소리와 피와 잡새가 한마디로 내란 자 이자가 갈릴리 사람이었요. 내 갈릴리지만 낮에 줄리아 지금도 왜 그러시오? 갈릴리 사람이라는 갈릴리에 달하는 헤론에게 지팡이를 받아야지. 왜 나이트만요? 험. 빌리도 이 일에 근여하기 싫었어요. 안 왔어요. 쉽지 않았어요. 안 그러냐? 뭐가 뭐 그렇긴 합니다. 여발의
예술국과 해그를 연호와 여기 뜨기가 좋겠죠? 피아는 제사장과 병사를 예술상자들 거꾸로 왔었대요. 지금 밖에 방금 예술이 했는 여기 어서 들어가느라 왜 이리 좋아하신다? 예술학장은 익힌다는 예술. 그렇지, 너꼭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 생선이 곱게 망각으로, 면적 얼굴이네. 망각의 제일 망각으로. 다섯 개를 5천 개로 불리는 맛을 좀 보여볼래? 내가 얼어 죽게 보일 테니 내가 실력 볼래? 땡땡땡. 예. 아니, 밖에 표창 위에 걸러볼래? 휴, 살았다. 혜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혜원을 피우는 것도 보여주고 꽉 걷자고 했군요. 그호가 당해 혜원처럼 이 자는 답이 공간 개입니다. 스스로 메시아상 등을 골라야 된다. 시원과 머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 해로운 화가 치밀었어요. 이제 보니 인자는 보통 교만이 아직 장난 아니시대. 뜯어보니 교만이 하는 얼굴이군. 꾸벅, 꿀꿀신 말씀, 띡띡띡. 예수님, 나처럼 메롱 해봐. 이제 바로 모십니다. 근데 유대인들 왕께서 옷이, 이게 뭔가, 저거다, 빛나는 옷을 갈아입어라. 혹시 마음에 드신나요? 어쩜 이렇게 진짜 왕같지? 고개 젖고 숙여지네? 구멍. 왕 예수 만세! 이내 해로는 자리에 앉으면 에이 그렇게 시시하고 열어봐라 이 여자는 왕으로 왕이 다시 밀려는 벗어라 왕겠다 왕이 가자 왠지 똥개 훈련 받는 것 같다. 빌리안, 난 예수가 거꾸로 생각이 해결했다고 부탁해. 해로는 빌로우스의 유전가의 왕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제는 친구처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거 읽어줄게요. 빌레의 집행과 선교. 빌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넘겼다 큰 고물이 빠졌어. 내 생각에서 예수는 분명히 무죄이다. 저들이 저렇게 다치는 이익이 될 것도
저쪽 어섭지 벌판 내려주세요. 오늘 고민을 하십니까? 사연 한번 댓글. 거들아, 유이트대로 예루살렘으로 잔뜩 모이는 저희가 백성들이 있는 집이 아니여.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하느님이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준비해라. 이미 재판? 빌리의 머리 쓰니까. 내가 너를 둘 알고 꽃을 벗어 먹는들이 잘 고르니까 내롱. 내가 알고 해봐서 유해철이와 유대 충돌이 백성들이 놓아주는데 진리가 있다고 들으면 다들 아니요. 알마다요. 그래서요. 너봐라, 예술이 받아 갖고 와라. 예술 받아봐라. 아니 받아봐. 멍청한 아니고 제주 사장님 받아봐. 말이야. 빌리의 예술은 무시 약간 발려받을 백성 앞에 세워놓고 또 물었어요. 이 중에 너가 누구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람님의 예수요? 이자가 예수? 무성무성.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게. 난 바라봐. 난 예수. 저 각기 정하는 사본이요. 오늘 장관이 벌써 우리 집 사람이요. 그래 보뇨? 천국에 천하에요. 어젯밤 내가 꿈을 잤는데 아주 시원한 예수분들을 손 떼시라고 내 맘이 혼중에 숨쇠는 모르는 뭔데요? 단신들 중에서 예수랑 한 배를 전에 함께 죽이라고 거지? 그렇다면 질문 삼는 바라보니. 네? 어서 내 앞에서 이 두 사람들 가운데 누구 도와줘. 받았냐? 정대 한번 떼어봐야. 받아봐. 어디 받아봐. 또? 그러면 예수는? 목박이시요. 왜 예수가 잘못했다거나 십자가가 누구니 영원히 사오청. 아이고 이거 보통 당장이라도 일단은 먹기 가까운 분위기. 빌려오는 신하들에게 가족이 한 길을 물었어요. 충신소와 백성들에게 나는 예수를 피하는 아무 상관없으니 너는 다 책임져라.
무서워. 빨리 씻어. 네, 저희 잔존이는 챙겨줄게요. 정말로요. 예, 바라봐. 송박이고 예주는 지키는 십자가에 못 박기 할 것이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